혹시 아쉬운 점 있나요? 영진쌤이요? 아쉬운 점? 영진쌤 아쉬운 점? 아니요?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024학년도 순명여자대학교 환경디자인과와 동덕여자대학교 디지털공예과에 합격한 조정윤입니다. 진짜 꿈꿔왔던 대학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과제도 이제 좀 치여 살면서 약간 또 캠퍼스도 누비고 또 놀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놀고 그래서 좀 자유로운 그런 학교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원래는 숙대까지는 쓸 게 아니었다가 이제 중대를 목표로 하고 중대를 쓰고 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환경 디자인과로 넣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너가 그래도 가고 싶어 했던 환경 디자인과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숙대에 대한 그런 뭐지? 갈망? 열망? 그런 게 생겨서 나도 이렇게 멋진 데 가서 숙대를 좀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그때도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, 성적이. 그래서 잘 됐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를 정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인테리어 쪽이나 건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디자인을 해도 약간 실내 인테리어나 그런 가구 쪽에서 좀 연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마침 환경 디자인과가 그런 인테리어와 건축을 이제 공부를 한다길래 완전 나한테 맞는 과구나 싶어가지고 환경 디자인과를 선택했습니다. 저는 고3 때 이제 길동으로 딱 오면서 뭔가 환경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달라지니까 완전 마음가짐이 새로 되면서 진짜 여기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탁 들면서 그래서 저는 처음 고3 딱 올라가서 했던 정특 때부터 좀 각 잡고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.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수시 때도 이렇게 보내고 정시 때도 했다가 근데 이제 성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이렇게 재수를 결정하게 됐고 근데 또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든 생각이 좀 성적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성적은 초반에 확실하게 잡고 미술은 정특 같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확실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 4월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5월부터 다시 미술학원에 복귀를 하면서 열심히 했고 저는 그 대신에 미술학원에 있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디자인 공부 하나에만 엄청 열심히 집중해서 했어요. 약간 뭐 수업 시간에 딴짓도 진짜 현역 때보다 적게 하고 정말 미술 시간에는 미술에만 온 신경과 집중을 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. 숙대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가 약간 강당 같은 데서 했거든요. 그래서 넓은 데서 산업 디자인과랑 환경 디자인과를 같이 봤어요. 근데 뭔가 이제 딱 환경 디자인과 소수 정원으로 시험을 보는 것보다 탑과생까지 해서 거의 한 100명 넘게 가량의 학생들이 다 같이 그 큰 강당에서 시험을 보는데 넓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기랑 그런 좀 무거운 압박감 같은 분위기가 탁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조금 긴장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화가 돼서 제가 긴장하면 약간 손발이 차가워지거든요. 그래서 약간 손도 좀 얼고 핫팩 엄청 막 주물럭하고 또 약간
그게 좀 연애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조금 서로의 기 센 아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기에 조금 제가 눌리면서 약간 주눅 들고 그래서 긴장감이 좀 가득한 상태로 시험실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. 이번 숙명여자대학교 실기 주제는 고무장갑으로 대칭을 표현하시오 였습니다. 딱 처음에 이게 실기 주제가 나왔을 때 좀 망했다 생각했어요. 약간 저희가 쓰던 기본 구조로 했었을 때는 이게 대칭이 좀 멋있게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야 이거 거울 되게 멋있게 들어가지 않았냐? 라고 하시면서 보여준 자료가 있었어요.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아 그러면은 나도 거울을 되게 크게 그리고 반사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무장갑을 이렇게 딱 둘 다 잘 보이게 배치를 해서 여기 또 가운데에 또 이제 포인트를 줘야 하잖아요. 그래서 저 가운데 부분에 리본으로 이렇게 여러 번 조이면서 풀어지는 걸 넣어서 이렇게 강조를 해줬습니다. 동덕여대도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큰 체육관에서 봤거든요. 긴 책상에서 이제 지그재그로 앉으면서 되게 좀 넓고 또 옆에는 그 공간을 남겨놔가지고 그래도 숙대보다는 그런 중압적인 분위기는 조금 덜 했는데 거기도 좀 약간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한 번에 앉으니까 또 거기서 느껴지는 조용한 무서운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요. 좀 추웠어요 거기가. 그래서 또 이제 손도 얼고 다시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. 이번에 동덕여대 주제는 분목이랑 나비가 나왔고요. 제시 언어는 투영을 표현하시오 였습니다. 포인트 쪽에 그림자를 많이 뒀어야 됐는데 약간 그러지를 못하고 그냥 이런 베이스 쪽에 이렇게 그림자를 좀 많이 넣으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 나갔습니다. 숙대는 정말 그게 확실해요. 은진쌤이 말씀을 하셨던 그 자료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무래도 그 자료를 제가 보고 기억을 해서 그거를 잘 써먹었던 게 가장 큰 합격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미대 전문 재수 종합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딱 3월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서 이제 공부에만 전념을 했고요. 그거를 이제 4월 말까지 하고 5월에는 실기랑 병행을 하면서 했습니다. 그럼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예요? 8시부터 10시. 그 현역 때보다 재수할 때 공부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? 네. 저는 조금 좀 다이나믹하게 올랐어요. 오, 대박. 그래서 원장쌤이 3학년 애들한테 막 이렇게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네 선배는 이성적에서 이렇게 됐다. 네. 너무 좋다. 너무 성공해서 다행이죠. 진짜 초반 한 달은 정말 내가 약간 사람인가? 뭔가 정체성을 좀 잃고 약간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느낌? 그게 되게 컸는데 근데 제가 사실 조금 긍정적이거든요. 약간 좀 낙천적? 사실은 공부할 때 그렇게까지 막 엄청 힘들진 않았어요. 체력적으로는 조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사실 그냥 뭐 내가 못 봤으니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대학까지 약간 그런 마인드로 좀 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버텨내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. 힘들 때는 핸드폰으로 약간 취미생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나 자신을 좀 회복시켜주는 그런 거 해주고 제가 좀 욕먹는 거를 계속 욕먹었어요. 나는 나 나름대로 조금 고친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저 혼자 그냥 딱 느끼면 안 되잖아요.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좀 잘 못해가지고 항상 조금 틀렸던 거를 계속 좀
지적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잘 안 고쳐지다 보니까 그거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가 좀 심했어요.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요? 그 위기를? 그래도 그러니까 하면서 지적받았던 게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. 그럼 또 이제 그걸로 기분이 좋아져서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약간 자료들을 또 엄청 찾아봐서 내가 부족한 거는 이 사람의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좀 풀어나가야지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또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보고 선생님이랑 약간 좀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제 단점을 고쳐나가면서 선생님의 칭찬을 듣기까지를 이제 바라보면서 달려왔습니다. 영진쌤은 정말 섬세하신 분이에요. 사실 좀 학생 여러 명을 개개인의 초점을 두면서 그 아이의 부족한 게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잘할 수 있으며 뭐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알려줄까 라는 거 하나하나를 다 맞춰주기 솔직히 힘들잖아요. 그런데 영진쌤은 정말 모든 아이들 개개인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그거를 저희가 단점을 고칠 수 있게 막 시범도 여러 번 보여주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초점을 정말 잘 두셔서 개개인의 집중적인 케어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다 한 명 한 명 약간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거를 다 케어를 해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정말 실기가 보장이 안 돼 있으면 밑에는 정말 가기 힘든 것 같아요. 진짜 그거를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느꼈어요. 성적도 진짜 중요하고 미술도 정말 중요한데 성적보다 미술이라도 실기가 정말 확실하게 잡혀진다면 그거만큼 미대 입시하는데 조금 안심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성적은 좋아도 약간 실기가 살짝 조금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실기를 많이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. 근데 실기가 확실하게만 잡혀있으면 그런 게 조금은 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부도 더 초점을 둬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미술을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좋습니다. 네. 끝났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